じゃあ、8, 9, 10층이죠? 아, 이거. 아, 생각났다. 개 그지 같은 층이었지, 이거. 아, 이거 어떻게 깨더라? 어떻게 깨야 될까? 풍대문 넣으면 된다고? 풍대문으로 돼, 진짜? 치유불가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치유불가가 있는 애 중에 뭔가를 넣어야 될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보스 옆에 물로보하고 아마누미스가 있는데, 이 새끼들을 잡을 수는 있어. 근데 이놈이 턴을 잡을 때마다 랜덤하게 살리거든. 아, 개 X같아 진짜. 그치, 진짜. 물 배틀. 절망 물 배틀로 해볼까? 하기로 또 길목이 또 힘들 것 같은데. 길목이 뭐였더라? 길목이 또 뭐였더라? 아, 뭐, 주사위 숫자가 잘 나오든 못 나오든 어쨌든, 치골이나 이거 없으면 결국은 다 살리더라고. 그렇겠죠? 턴을 무수히 많이 쳐먹는데? 아, 맞아. 풍금은 거 아무럴 수도 있고. 아, 진짜, 진짜. 저 갑자기 하기 싫어지. 어? 개 하기 싫어지는데 어떻게 하냐? 브레폰? 아니, 시타 펠에서 브레폰 딜이 먹히나? 얘들 뭐 체력 몇만, 몇십만 하는 애들 브레폰 뭐 턴잡아봐도 돼? 안 되지 않을까? 자, 시타 무료네, 지금. 일단은 이 조합을 가봅니다. 여기서부터 좀 짜증나긴 하지. 아유, 씨. 아, 잠깐만. 요조왕 룬이 없네. 아이씨. 요조왕 룬 어디 갔어? 아, 나, 씨. 요조왕 룬 어디 갔지? 이건가? 비실프한테 있나? 아닌데? 얘 절망인데? 비실피드 아닌데?
안 되나? 아, 저 벌써부터 암울하긴 하네. 그 풍대문으로 깼어요? 아영사님 풍대문으로 깬거 맞아요? 또 이상한 뻘쭘 하려는 거 아니야? 아, 깨진 않았어? 풍대문 일단 길목이 너무 빡쳐. 이거 길목이 개빡치는 조합 그 친이라. 물배트 방금 왜턴못 잡았지? 물배트 왜 지금 바로 지금 턴다고? 잠깐만, 뭐왜 이렇게 공소 왜 이렇게 흔들려? 아, 뭐야, 룬 이거? 공속이 플러스 빵? 이 룬을 누가 넣은 거지? 아니, 뭐야, 이거? 야, 공속 왜 이렇게 못 잡나, 거기서인데. 이런 병신 같은 룬을 누가 넣은 거야? 내가 넣었을 리는 없고, AI가 넣었겠지? 근데, 진짜 개병신같이 넣었네, 저거? 이해가 안 가게 넣었네? 저게 뭐야, 대체? 아, 풍두나 공댁으로 그런 눈을 낄 일이 있나? AI, 저거. 아무리 봐도 AI. 어쩐지 조합을
근데 쉽지 않다, 확실히. 쉽지가 않아요. 뭘로 했다고? 누르면 폭발라? 자. 나 이거 보스층까지는 쉽게 가겠는데? 생각보다? 맞아, 맞아. 검은 거는 이 전층이었던 것 같아요. 이미 깼지만. 스킬 쓰는 게 낫겠죠, 이건? 아, 저거 도발?
뭐야? 깨나? 생각보다 쉽게 깨는데 이거? 아 잠깐만 이거 바로 한번 죽지 않겠지? 아 잠깐만 한번 죽을 수 있는데? 잠깐만 방광이잖아. 아 잠깐만 아 지금 선생님 잠시만요. 아니 미친 새끼인가 이거 진짜 이 미친 이 또라이 같은 놈 진짜 분리치료 중턴을 아니 아야무산이 시탑 해보지 않았어요? 분리치료 어떻게 여기서 얘기를 꺼낼 수 있어? 아,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지금? 피타 팬인데 분리칠 거 했나? 아무튼 일단 꺼 아니면 왜 깨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대로 한번 도와볼게요. 물배틀이 크랩도 좋네 여기. 여기 암컴프도 좀 만만치 않거든? 솔직히 억가로 치면은? 이 봐봐, 이거 이지랄병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깼다, 물배터리 약간, 뭐랄까. 억가가 나기 전에 좀 터트려주는 역할 하네. 나 빼다다. 이제 거의 다 잡은 것 같으니까 여튼 스킬 아끼고 스킬 아껴봅시다. 아레나 공대 쓸만한 점이요? 본인한테 무슨 몹이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될것 같은데? 뭐 본인한테 딜러로 쓸만한 뭐몹 이런 거 있어요? 이제 억까나 빠이빠이. 저 도발도 잘 들어왔고 좋아. 도발도 잘 들어왔고.
아, 야, 씨. 일단, 어어?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좀. 형님, 제발 좀. 아따 이거 참 이거 안 밀리면 안 된다. 아, 자꾸 휘팔라데 딜이 집중되니까 좀 그런데? 아까 이거 치우기도 좀 뭐하네. 아, 잠깐만. 아, 여기서 문제긴 하네. 아, 물배틀 여기서 문제네. 아니, 물배틀 안 되겠어, 이거. 물배틀 보스 하나만 남았을 때 이제 좆되네. 물배틀 안 되겠다. 아, 물배틀 있어 되게 편했는데. 물배틀 안 돼, 이거. 이거 물배틀 넣으면 안 되는 조합이야.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물배틀이 딱이었는데, 이거 참. 일단, 치불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치불. 암시프로 잠재우고. 암시프로 잠재우고 잠재우고 한 마리씩 불그리 넣을까? 불그리? 힐러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불그리에 뭐 암실프 이렇게 할까? 아 잠깐만 근데 아그 저기 아 일단 근데 재운 게또 뭐가 문제냐면 첫 층에 얘 행동물로 면역이잖아. 그지? 행동물로 면역이 있잖아. 힐러 없나 힐러? 빅그리? 빅그리 플러스 암실프? 암실프 어딨지?
아슈벨. 빅그리 잡아치나? 홍대문 빼라고요. 8층이 또 이번 층이 좀 어렵네요, 확실히. 아씨, 이벤. 피해 감소. 풍속성에 반응 필요 없어. 일단 이거 넣고. 피치명 피해? 쌍그리로 가, 그러면? 쌍그리로 갈까요? 시그리? 이런 느낌? 해볼 없어도 되냐고요? 저도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 각이 좀잘 걸려있구만. 맞아. 보스가 앙석일 때만 좀 유효한데, 그건 맞아. 부정할 수가 없지. 근데 일단 2층이 워낙 지금까지 시타벨이랑 좀 다른 느낌이라. 조금 다르게 가보려고요. 쌍그리폰 자체가 원래 있는 조합이 아니잖아. 쌍그리폰 들고 가는 시타 조합이 거의 안 나오거든. 하나씩 잡으려니까 빡세네, 이거.
어머. 어머, 뒤집어? 어머? 아니, 야, 잠깐만. 진짜네. 물르기? 빅그리 대신 이렇게 힐 입고 반깍 입고 이렇게 속옷 입고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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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생각보니까 물르기한테 그것도 있네. 치불도 있네? 치불. 잠깐만. 치불도 있으면 조금 더 편할 듯? 빈몸의 층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지금 첫째 빵이랑 두 번째 빵이 진짜 개빡세가지고. 여기가 진짜 개빡세, 여기. 개짱나. 얘가 뭐 치우불 가도 면이었나? 잠깐만, 생각이 안 나네. 잡았고 어허 거의 저항. 어우, 무서워. 씨. 개 무섭다.
한층 좀. 아, 개짱나네. 물들어갈까? 그냥 스턴 걸고 잡을까? 이런 거? 어우. 나구만. 8,90다 깰라 했는데, 오늘 진짜 8층만 깨도 뭔가 감지 덕지되는 상황인가, 이거 지금?
안경 맞아. 진짜 차라리 물드가 좀 낫긴 하다. 다 커? 한 마리 한 마리 공들여 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 클리어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게 빙결 넣으니까 좀 쉽긴 하네. 할만한데? 마지막 층에서만 좀 어떻게 좀 물루기니 좀 침으로 잡으려면은. 사줄게. 잠깐만, 불그리로 이제 물구미를 잡아야 되네?
좋아, 좋아. 여기가 좀 중요하거든요. 아이고, 잠깐만, 나 보는데? 잠깐만, 이거 잠깐만. 와, 이거 빗나감 또 걸렸네. 아씨. 아, 주사위 개 같은 새끼 진짜 존나 짱나 이거. 아, 진짜 개 짱나. 아, 치불이 왜안 걸리지, 아까부터? 아, 개또 밀렸네. 칩을 안 걸려.
졸라짱 나 진짜. 침을 하다 걸려. 아니 아무리 역설이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아우 씨. 걸렸다. 15초. 드디어 걸렸어. 좋아. 빗나감 또 이제. 빗나감 또 물로한테 걸어주면은. 자, 편해지죠? 좋아. 할만하다, 이제. 칩을 걸릴까? 다시 한번 걸렸다. 잠깐만. 깼다. 이거 깰수 있어. 깰수 있어. 깰수 있어. 시스터 진짜. 드디어. 자, 절대 용도 이거 한번 들어가면 깼다 이거. 나갔지만 깼다. 아우 진짜 개 같은 층이었다 진짜. 어? 팔찌 깼어 드디어. 이제 다음 층은 뭐야? 다음 층은 뭐야? 회복 불가? 회복 불가라고? 그냥 모든 층에서 회복이 불가능한 건가? 딱 봐도 쉽지 않아 보이긴 한데, 암덕지는 또 반사가 있지 않나? 객값 회복 둘다안 된다. 딱 봐도 골차 보이긴 한데. 쉴드가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쉴드와 무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루이즈를 가져갈게요. 자, 이런 느낌으로 갈게. 게이지 감소는 면역이라고 했죠. 아니, 아 씨발 잠깐만 또 누르면 또눈 앞나 보다. 하늘 또 정신이 좀못 잡네 또. 나 진짜. 귀찮은데 물발론 잠깐 빼올까? 투명 눈. 식당 할 때마다 이게 참 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적중 좀 있는 애 걸로 가져야 되는데. 적중. 도깨비?
뭐 도끼 접근 안 되나? 얘도 접근 안 돼? 다시 한다, 다시. 까지 해서 누적을 복제합니다. 복제를 하고 이런 느낌으로 깨갈게요. 다음 업데이트? 아이씨,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식탁 등반 시 몬스터의 룬 작착 여부 확 가능.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되는데 여기는 왜안 알려주냐? 그지? 신기하게. 미궁도 안 돼요? PVP만 된 거야? 이렇게 오는 거 좀. 총무 이런 걸 가져야 되나? 짜르게 반사인 것도 좀 야치네. 자, 다시 두 번째 층. 아, 여기 와본 것 같긴 하다. 그지?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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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
야, 보스층. 야, 그런데 한 번에 왔다? 빗뱀에 비필하냐? 잠깐만. 버프 다 지우지 않나, 이러면? 버프를 다 지우잖아, 이거. 당신만. 다행히 안 지워지긴 했는데. 잠깐만. 뭐냐? 야, 뭐 추가로 쓰이고? 잘하는데 묻겠네. 아, 객각이 안 되니까 탄수급이 좀 부자연스럽네. 이거는 요조왕보다 다른 걸 가장이 낫나? 요조왕이어서 좀잘안 보일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 요조왕보다 아멜적이 좀더 좋을 것 같지 않아? 여기는? 그지? 아멜적이 많이 사용됐으니까. 폭탄 피해량 증가 줘가지고. 자, 아메적 간다, 아메적. 그치, 폭탄 계속 볼수 있지 않을까? 그치? 대신 스킬을 좀 아끼면서. 대지능도 안 되는 거 아님? 안 되죠. 풀감이 있잖아. 각각도 있고. 근데 뭐 도찐 개찐인가? 지금 뭐 방금 지금 생각해 또 도찐 개찐 같기도 하고. 대지 없는 아메적 그래서 객각 없는 풍류죠. 별반 차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예. 이런 식으로 풀감을 시키려고.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 어때요? 자, 이런 느낌 어때요? 감정이 되게 좋아지긴 했어요, 확실히. 진짜. 객관적으로 좋아졌어. 자, 별로 차이 없어 보이긴 했는데, 근데 실제로 운영해보니까 풍년보다 더 나은 거긴 하고, 그죠? 자, 고추 다시 가나요? 이런 느낌으로. 빗기량만 잡아내면 이거 무적 안 풀리잖아, 그지? 이제 해제 없잖아.
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이씨!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야, 이스가 있네? 암각지가? 이거 상수를 쓴다 해서 막아낼 수 있을까? 다 뒤질 것 같은데? 그지? 하나라도 살려야 될것 같은데? 공격기를 감소시키, 아, 감소 안 되지. 아, 진짜, 씨.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슬 안 쓰길 기도하기? 이슬 안 쓰기를 기도하면은, 그럼 이슬을 무적을 얘한테 걸으면요? 아메저 딸피니까 얘한테 무적 걸어주고 기도하면 되나? 오케이, 잠깐만. 이제 30다 쓰긴 했다. 아이씨, 땡! 아, 야, 이거 되게 빡센데? 암묵지. 얘를 도발로 바꾸면 되겠다. 불토템으로 바꾸자. 불토템을 바꾸면 되겠다. 불토템이, 일단 평타 힐이 없어지니까 참 에바가 되긴 하네. 도전 미션? 잠깐만요. 도전 미션? 오트 안에 클리어? 9층을 오트 안에 클리어 하라고요? 100개. 잠깐만. 오트. 생각을 좀 하고 해야겠네. 그럼 잠깐만요. 자, 지금 방광 사이에 있는 노폐물을 비우고 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스킬을 자꾸 이스가 한번 나올 때마다 그냥 전부 다 뒤지더만. 도발이 필요해. 도발이 필요해. 맞아. 도발이 필요해. 자, 물 배틀이 좀 시원하게 쓰긴 좋겠지만, 자, 불토템으로 교체합니다.
인토템 도발로 교체한 다음에 자, 오트 안에 클리어를 했어요. 맞죠? 도발. 무적 복제. 다시 한번 도발. 다수로 이런 식으로 좀 천천히 가는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1터째 거든요. 1터째? 1터째 바로 깨울게. 자, 미션 주신 분들 재미없겠지만 바로 깨울게. 자, 물 배틀만 이거 교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간발해 주세요. 간발해. 미션 걸리기 전에는 힘들었죠. 아니, 제가 그런 양아치로 보이나요? 아니, 아니야. 이게 한번 실마리 얻으면 그냥 금세 깨기도 그러기 때문에, 자, 오케이. 오케이, 좋아. 자, 군발 들었고. 무적을 넣고 자, 복제. 여기까지는 일단 1타 클리어. 아스로 쿨감. 1턴이죠. 자, 바로 3남선 들어왔네. 좋아. 실점에 좀 제가 피가 안 깎긴 한데 그래도 멋있게 깎고 있어. 좋아. 돈 냄새. 아, 돈 냄새 같은 게 아니고. 돈 냄새 아니고요. 살짝 더 조심해서 플레이할 뿐이라는 거. 폭도 좋아. 폭탄까지. 그렇지, 좋다.
실시하면서 도발. 우와. 나오사 오케이 좋아. 다수로 다 쓸어볼 수 있죠 이거? 자 이건 스킬 한번 쭉 한번 빨고 가자. 스킬 한번 쫙 빨고 채우고 가자 구축하자. 자 도발 평타 자, 폭탄 방각 무적 산납 자, 콤보 끝. 아니 도발이 왜 절로 들어가지? 도발을 복제해서 그러는 거다. 자, 4스로 이쪽 쪽 가지고 잠시만요. 아, 잠깐만. 게이지가 아, 제가 잠깐만 좀 나한테 왜 나한테 왜 전세 못 걸지? 어허. 자, 도발을 걸어주고 싶은데 안 되고. 자, 상남은 한 번 더 갈 수 있나? 자, 무적, 오케이. 자, 봄 한 번 더. 오케이. 삼남한상 복제. 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암흑집을 때린 보다는 옆에 빗뱀을 때려가지고 빗뱀을 까서 암흑집 피를 말려 죽이는 게 정배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도발 안 걸렸죠? 아니야. 자 무적 삼남한사로 복제. 4수로 피를 쭉 게다가 도발 한 번 더. 암흑집 도발이 돼야 돼. 암흑집 도발이 암흑집 도발이 안 들어가면은 조금 많이 힘들어져요. 도발 한번 도발 한번 도발 걸은 내가 폭탄을 한번 걸겠죠? 폭탄 이제 이렇게 해줘. 아! 잠깐만
자, 든든했던 아메적이 사용했습니다. 아, 잠깐만. 깼네. 아, 이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아, 너무 아까운데, 진짜? 아메정 말고 딴거 없나? 아메정 말고 딴거 없나? 아, 진짜 씨. 아, 걔가 너무 걔 같은데? 버프를 1턴 늘려주는 애가 좋을 것 같아. 버프 1턴 늘려주는 애 없나? 물무늬? 거기다가 체비뎀프 같이 있네, 없나? 아마 못 깼을 거라 봅니다. 게이지 감소나 게이지 증가 이런 거에 면역이 그냥 면역이라 평타로 뭐 게이지 깎고 이런 게안 돼. 아니 버프 늘리는 거뭐 이런 거 검색 안 되나? 흐름 제어. 버프 턴 개수 증가. 풍사제? 빈망치는 없고. 근데 또 이게 누굴 또 빼야 되냐, 이게 문제가 있어서 생기긴 하네. 누구를 빼냐의 문제가 또 생기는데.
사랑채가 영던이라고? 뭐야? 내가 안 돌았던 거야? 빈망치 영던을 못본것 같지? 영던 풀렸었다고? 어, 잡 있다. 잠깐만. 있네. 자, 빈망치로 한번 가볼까? 빈망치 저거 있는데 이거? 빈망치에 딱 좋은 느낌이네. 각성. 이거 언제 돌았지 내가? 요즘 막 영던 리턴즈랑 같이 막 돌리고 한다가 돈 줄도 몰랐나? 하나, 둘, 셋, 일곱. 10마리. 10마리가 필요하네. 10마리 시작해. 시작 이벤트? 4성? 잘 모르겠어요. 했나? 근데 어쨌든 이건 안할 거야. 뭐 시작할 게 있으니까. 저기 그거 할 거야, 저거. 내가 안 했어도 아마 그 있잖아. 아수라. 아마수라를 했던가 아니면 안 했어도 아마수라를 지금 해야 될 거야. 아수라가 내가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마들렌으로 가보자. 그리고 마들렌 얘는 내가 보기에는 그거다. 폭주 주면 안 돼. 폭주 주면 안 되고 이뭐 주면 좋을까? 기절? 반반반? 자, 반반반으로, 폭주 변수가 오히려 없어야 돼. 폭주 변수가 오히려 없는 느낌으로. 물론 다른 애들은 폭주가 있겠지만, 얘만큼은 폭주 안 터지게끔 한번 세팅해 볼게요. 그럼 얘를 이제 어디 넣어 넣어야 되냐? 자, 한번 가보자. 자, 변수 아예 없는 애들로 구성했다.
약간 이런 느낌? 자, 버프를 1터씩 증가! 그리고 쿨타임 감소. 어때? 자, 이제 무한 버프 되지 않냐, 이러면? 그치, 무한 버프죠? 선수가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론상 무한 버프 될것 같죠? 자, 버프 또 눌러주고. 잠깐만, 버프가 좀 약간 비는데 버프가 살짝 비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폼팔라가 좀 유도리께 불쇠주고 오케이. 자, 슬로우 걸어주고, 자, 방역 기절 걸어주고, 자, 무적 공방 버프, 자, 삼라만상까지 그렇습니다. 자, 보마. 자, 무적 늘려주고. 자, 다시 한번. 자, 대성공. 호감. 자, 무적 계속 이어집니다. 무적을 턴 눌려주고. 잠깐만. 언밸런스 필드. 자, 레이스 피어로. 좀 넣어주고. 버프. 자, 그리고 3나와서 바로. 자, 이제 무한 버프 가능하겠죠? 야, 이 새끼 쿨안 밀렸어? 야, 젠장. 젠장 맞을. 아이씨. 공속을 좀 바꿀까? 133보다 낮아야 되나? 이러면 되나? 이러면 진짜 아무 몸이나 의지한테 주라고? 의지? 이러면 이제 의지가 들어가긴 하거든. 이제 들어왔어 이제.
끝나고서 바로 나왔네? 자, 다음 차례 풀 돌아옵니다. 자, 스킬풀 좀 돌리고 잡아줄게요. 자, 안 들어가겠네. 언밸런스 필드로 풀 낮추고. 그죠? 유지. 3 남은 3. 오버홀까지. 아, 어그 좀 잔뜩 주고 나서 다시 한번 레이스병. 잠깐만, 지금 내가 근데 제가 몇 번째 트라이죠, 지금? 지금 혹시 몇 번째 트라이인지 아시는 분? 두 번째인가요? 지금 몇 번째 트라이인지 까먹어버렸는데. 잠시만. 그건 아닌지 않냐? 아, 그래? 자, 일단 쿨미. 자, 쿨타임 다 들어갔어 이제. 자, 아까랑 달라. 자, 3나 만사 오버홀까지. 오케이, 완벽. 좋아, 정말 완벽하다. 이보다 좋을 수 없다. 지금이 오트라고? 아니, 그건 아니다. 야, 아, 에바라. 그건 아니다. 진짜. 어? 사람 어디 호구로. 자, 지금 한 3트 정도인 걸로 봅시다. 3트, 3트. 맞죠? 3트 정도인 걸로. 어? 나를 호구로 보면 곤란해. 상스.
슬로우가 좀 빡치네. 방역 풀밀? 자, 빅뱀을 좀 조져가지고. 자, 근데 야, 이거 지금 잠깐만. 이게 빈망치가 물건이네. 버프 늘리면서 쿨줄 주니까 다른 흐름 제어 못볼보다 스킬 쿨에서 한턴 이득 보네. 그죠? 여러분들 느꼈어요? 그러니까 다른 흐름 제어 몹들은 버프만 1턴 늘려줘. 근데 얘는 버프 늘리면서 아군 쿨도 줄여주거든? 이 물건인데? 진짜? 누적이 왜 3천이 안 되냐고? 그리고 막 커피나 이런 걸로 좀 처지는 느낌인데? 와, 봤어요, 방금? 봤어? 봤어? 빅뱀이 피다 깎아주네. 자, 이번에 무적 해주고. 이거 쭉 줄여주고. 무적 3턴 만들어주고. 자, 그리고 이거를 레이스표로 하면 또 T 2까지입니다. 보네요. 안까지 죽네. 여기까지만 까줄 수 있는 거구나. 오케이, 좋아. 무적 3천 번씩. 이거는 이제 깼다고 봐도 되겠죠? 빈망치 좋아. 빈망치 개굿. 근데 잠깐만요. 지금 암극지가 이스가 있거든? 이스가 있는데, 이스가 있을 때. 무적 늘려주고. 좋아. 야, 때릴 때는 때려봐. 조져줄게. 암극지가 암극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해요. 암극지 병신이야.
그다시 병신이야. 자, 오버홀, 다시 무적 사턴. 아, 좋아요. 아, 이거, 쾌감 쩌는데? 아무도 못하죠? 들어가야 뭐가 있고. 자, 다시 한번 무적 2턴. 자, 오버홀. 아, 좋다. 거북이 죽으면서 대성공. 다시 한번 오버했다가 다음 턴에 이제 무적 살을 찍고 무적 1턴씩 늘려주고 아 좋다 아 좋다 개 좋다 무적 비었잖아요? 요거 요즘 무적 좀 해주고 보호막도 써주고 자, 오케이 아, 좋아 근데 오토는 조금 그런 게 이거 한턴 잘못 쳤다가 뒤질 수 있어가지고 어쨌든 깼어요. 10초만 남겼겠다. 근데 힘 잡, 진짜 잡, 다 빠졌다. 이번 달 치는 좀 어렵네, 많이. 마지막 10초인데 이 뭐냐? 행동불능 효과 면역에다가 매 타격마다 반사 데미지 3000. 아 근데 힘들어서 이거 야 10초 내일 깰까? 아 진짜 좀 이게 예년 그 저번 달 저저번 달 이런 거에 비해서 좀 너무 힘드네 구성을 너무 좀 빡세게 놨어 갑자기 컴투스에서 뭘 잘못 먹었나? 내일 짱구 봐야 되니까 오늘 깨고 자죠? 아 잠깐만 일단 미션을 성공한 걸로 할게요 자 미션 킴헬러님이랑 풍요님 자 미션 성공한 걸로 할게 자 성공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지? 나 조금, 1분만 쉬면서 고민해볼게. 이거 할지 알지? 어우, 비슷하게 깰수 있을까? 어차피 얘가 데미지, 반사 데미지 주는 거. 무적으로 다 무마하면서 깰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좀 뭔지 잘 모르겠네. 콜라 한 캔? 아 근데 진짜 똥안 싸고 자러 가는 느낌보다 그냥 미션 하고 자는 게 낫겠죠? 그게 나을 것 같긴 한데 또 근데 또 이거 하다가 저기 새벽 2시, 3시까지 막 못하고 이러면 이또 후폭풍이 또 엄청날 것 같아가지고 살짝 자, 첫 층에 불스트 물범에 둘째 층에 빛발 빛마법 아 기억났다 그거야? 불스트?
근데 잠깐만, 빈마검? 빈마검은 또 짜치는데 그거? 빈마검은 해제 있잖아. 아, 몰라. 해봐, 그래. 자, 예, 해볼게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이번 층도 만약에, 요 빈망치가 일을 해주잖아? 아! 잠깐만, 씨, 잠깐만. 아, 자, 죄송해요. 아, 이거 안 된다. 반사 때문에. 반사 때문에. 차타는 좀 쉬어야겠네. 이렇게 이제 무적 상태로 이슬을 날려야겠네요. 무적이 또 들어있나? 가져버리는데? 지금 무적이 좀 삐뚤어졌는데. 하지만, 물배틀만 딱 있으면은 얼추 견딜 수 있겠죠? 아, 못 잡았네. 아, 잠깐 못 잡네, 이거. 역시 마지막 스피나 이건가? 3톤도 자꾸 안 샀는데. 이번에 잡겠죠? 자, 레이스피어로 한 번에 싹 쓸어보자. 그렇지. 자, 이런 느낌. 좋아. 이런 느낌이죠? 상이 없구나. 무적을 3탄으로 늘리고. 이거 근데 잠깐만, 이거 근데 진짜 더워 보이는데?
내가 시탑 OP 몹을 하나 찾아낸 걸수 있겠다. 진짜 좋아 보여. 뭔가 말도 안 되는 몹을 찾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 기절 한번 딱 걸리면 좋을 것 같은데. 좋은데 진짜? 그지? 30별만 해도 1년이면 5,500 크리. 그러니까. 얘 때문에 30별이 되게 쉬워지면은, 아, 나는 저 크리 5,500 크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30별에 드는 시간, 어? 막 며칠씩 걸리고 이럴 때도 있잖아. 진짜가 다 깼는데. 그거를 줄인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점을 고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긴 하거든? 그 시간에 일해서 팩스 할게요. 아니, 그, 일할 것도, 일도 하는데, 일도 하는데, 일하면서 이 빈망치를 쓰면은, 좀더 적은 일을 하면서도 팩을 살수 있으니까. 왜 방, 근데 반살 아니야, 자꾸? 야, 언제 기절해? 아, 물 배터리인데 이게 안 좋네. 물 배터리 보스한테 딜이 안 들어가니까 좀, 예, 거시기 하네. 언제 기절하냐? 기절, 오케이, 좋아. 기절이죠? 보스 체력은 좀잘안 깎입니다. 확실히 물배틀이라서. 하지만 얘가 또 이제 변신했을 때또 금세 또 잡아버리고. 그냥 되게 안정적인 게 보이죠? 여러분들 보기에도. 이거 쓰고 나서 좀 뭐가 우그러졌는데, 그지? 우그러진 것좀 정상화시키고, 자, 버프 이후에, 잠깐만, 잠깐만요, 형, 왜 이렇게 됐지? 뭐 정상화가 안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정상화 시키고 갑니다. 버프 늘려주고. 자, 이거 이 프로세스를 봐야죠. 다시 한번 3남 3. 군자 국회. 이자리 안 되나? 절망이. 우선 기절이 원래 안 먹히는 건가? 왜 기절 복사를 못 하는 거지? 삼남원상이 기절 못 하는 느낌이 사실 드는데. 근데 뭐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 지금. 버프가 워낙 압도적이라 그죠? 눌러주고. 근데 되게 느리다, 확실히. 불토템을 들고 올걸 그랬나? 라고 살짝 후회가 될 정도. 절망이 확실히 안 들어가네. 잠깐 도발이? 어머? 도발이?
자. 느리지만 확실히 깨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주셔야 됩니다. 깨고 있는 거 맞지? 무사히 가고 있는 거 맞죠? 기절, 오케이, 좋아. 느림의 미학. 유희관. 아, 근데 개인적으로 유희관 선수 존경합니다. 어? 극우속을 어떻게 프로에서 살아남아가지고 100승까지 했는지. 괜히 유희관 욕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뭐, 어? 부산이니까, 잠실이니까 뭐 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난 존경할 만하다 생각해요. 야, 봐봐. 버프가 2턴 늘어나잖아. 그지? 버프가 2턴씩 늘어나기도 하네, 대성공 하면은. 그러면 진짜 완전 사기인데? 진짜? 이게 대성공할 때 2턴, 버프 2턴인가 봐. 그죠. 버프 1턴 추가에다 쿨타임 때 1턴 더 주는 것 같은 느낌인데? 맞나? 너무 사기인가? 너무 사기니까 그건 아닌가? 대성공 시 대성공 하더라도 1타만 준다는 거죠? 쿨타임은 맞죠? 아니야? 아, 대성공 하면 쿨타임도 2턴 줄어요? 맞아? 아, 그래? 그러면은 야, 이거 진짜 대성공만 잘 떠주면 진짜 무한 유지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미쳤는데? 얘 혼자서 그냥 버프 무한 유지 가능하던 거야. 이론상. 어쩐지 막 유지되더라. 그지?
뭐야? 왜 무적이 자꾸 안 생겨? 여기는 왜 무적이 안 생기지? 느리다. 남자 보스 어떻게 또 깨냐? 남자 보스 때도 좀 고생 좀 하겠구만. 천천히 해가지고 한 번에라도 깨면은 아주 개이득이긴 합니다. 진짜 개이들도 좋아하는 개이득이에요. 남보스는 가속수정 남기라고? 아, 애들 턴 많이 잡게 해가지고 이제 발산이라게. 근데 살짝 그거 좀 위험한 게, 남겼다 애들 보스 남보스가 턴을 많이 가져갈수록 이 스택이 좋아져요. 스펙이. 그래서 좀 감당 못하게 세질 수 있어가지고 살짝 조심해야 됩니다. 아직도 이 정도냐? 남보스 피업하지 않냐고? 아니 내가 무적인데 무슨 피업이야? 아니 내가 무적이면 피업 못하죠. 이 게임에서 흡혈이라는 거는 내 피가 깎인 만큼 흡혈을 한 거거든? 근데 내가 무적이면 흡혈 못해요. 불드나한테도 봐봐. 무적 끼고 데미지면 흡혈 못하죠. 응. 언제 잡냐 근데 진짜 그렇게 안 잡히긴 한다. 우리들 미국 중보가 길막았네요. 아, 가끔 그런 거 있죠. 개빡치게. 이번에는 파란 애가 왼쪽이고 빨간 애가 오른쪽이고 가운데 가운데가 녹색이네.
버프 좋다. 이런 느낌? 이러면 이제 그냥 아주 안정적으로 가는 거지. 또 대성공 좋아. 야, 그냥 스킬 쿨이 남아 돈다. 어? 3나무상 턴인데도 안 쓰는 거 보이세요? 암호문이랑 3나무상 둘다 쿨이 있는데 못 쓰고 있어. 왜냐? 무적이 2턴이 남아 있거든? 아니, 진짜 쓰고 싶은데 못 쓰네. 귀찮은데 이제 써야겠다. 솔로까지 묻히게. 아, 근데 다음 층도 좀 약간 안배를 하긴 해야 될 텐데. 남았죠? 잠깐만. 잠시만요. 아까 3천은 좀 세봤네? 잠시만. 잠깐만. 오씨. 자, 넘어갔는데. 잠깐만. 지금 버프가 없어. 버프가 좀 없다. 빗마검을 계속 기절시켜야겠다. 아, 잠깐만. 한순간에 실수. 아, 진짜. 야, 너, 야, 보스에 너무 오래 끌었어. 야, 한순간에 실수했다. 아, 씨, 땡, 진짜. 물배트 말고 불토템으로 바꾸자. 보스한테도 딜잘 들어가게. 보스한테 딜이 너무 안 들어가네, 물배틀은.
아씨. 아씨. 야, 진짜 개어이 없네. 아, 여보세요. 그렇게 힘들겠는데. 괜찮은데, 불토템을 좀 빠르게 할수 있을까요? 보스한테도 10%씩 딜을 꼬박꼬박 넣으니까. 그죠? 아, 슬프지 않아요. 슬프지 않아. 슬프지 않아. 슬프지 않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야, 잠깐만, 얘네 칩을 없잖아. 칩을 없는데 여기 칩 살짝 불리하지 않나? 이러면? 살짝, 여기 칩 깨기가 좀 쉽지 않겠네. 어, 잠깐만, 이거 진짜, 여기 못 깨는 거 아니야, 여기를? 여기를 못 깨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씨발, 무슨 왜 이래? 아, 행동물로 면역이었구나, 이게 층이. 자, 여기서 물 머메이드 딱 잡아버리면은 되게 쉬워지긴 한데.
자, 이거 이대로 물머메이드 잠버리나? 잡나요? 오케이, 잡다, 넘었다. 오케이. 자, 이러면 이제 대쇼죠. 개슘, 개슘. 그러니까 보스한테 딜이 들어가야 되는데 옆에 애들보다. 자, 아까보다 훨씬 빠르게 된다고 했죠? 좋아, 오케이, 데미지 잘 들어간다, 좋아. 잘 들어가게 느껴진다. 보스 데미지 10%씩. 오케이, 꼬박꼬박 들어간다. 좋아.
확실히 불토템이 상이야. 보스는 확실히 불토템이다. 이건 인정하자. 아, 물배틀로 괜히 지랄 뻔했네. 불토템이 이렇게 쉬운 것을. 내일 마감해서 풍도깨비가 사라질까? 그러니까 오늘? 아영상이 생각에 사라질 것 같아요? 여전히 있지 않을까? 여전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는?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풍도끼 이제 안 나온다. 나온다. 아, 치피작을 하면 이제 잘 죽으니까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다고? 쓸만한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최상위권에는 안 나올 것 같다 이거 아니야? 아닌가? 여기 맞죠? 자, 금세 애들 체력이 빠졌습니다. 우마우마 우우우마우마 우우우마우마 5%. 근데 일단 홍도깨비가 안 좋아졌다 하더라도 이번 주까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해. 메타가 한 번에 쫙 돌지 않거든? 홍도깨비 안 좋아졌다는 건 다들 알고 있는데 홍도깨비 대체할 만한 거를 아직 찾지 못해가지고 정오단은 안 좋지만 홍도깨비를 계속 세워둘 가능성도 있어. 그러지 않냐? 자, 일단
여보 수층. 잠깐만. 뭐야? 아니, 잠깐만. 어이가 없네. 잠깐만, 죽었어? 아, 잠깐만, 이거, 암 호문한테 너무 딜이 몰아가네. 비마왕 빨리 잡아야겠다. 비마왕이 되게 빨리 잡아야 뭐 되고. 자, 어쨌든 다소 위가 좀 있었지만, 일단 잡아냈어요. 그죠? 이제는 못 건드리겠죠? 이걸 평타 쳐서 어떻게 잡나? 뭐 다들 깼어요? 근데 진짜? 토템 이거 4슬 쓰는 게더 손해 아닌가? 지금 상황에서? 아닌가? 4슬.
애들이 그냥 빗발이 아니라 때릴 때마다 피가 까지는 빗발이라서 하다 보면 하긴 할 듯? 30배를 얼마나 더 스트레스냐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30배잖아요. 저 이거 게임은 30배거든? 이게 15일 날 되자마자 키도 했는데 이제 깨려고 하네. 쿨증이야? 쿨증? 저는 가야 되는 게 맞죠. 예. 그건 맞아. 마지막 층에서 잘좀 운영이 되면 좋겠는데, 자, 빗발 이제 좀 피가 많이 까진 게 보이죠? 얘들도 이제 점점 지쳐가. 배포 신청자요? 일단 그 제가 스케줄링 해둔 사람은 아예 없고요. 그 아까 방송 그 채팅창으로 30일 맡기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좀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그 카톡 남겨주시면 이제 그때 제가 스케줄링 하는데, 아 그분들 어떻게 보면 그 계약으로 지금 가계약을 한 거죠. 그래서 현재는 없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채팅을 맡기겠다 이렇게 일단 말씀하시지 않았나? 그죠? 투스카님이랑 더 있었던 것 같은데? 한두 분? 예. 맞아. 많이 올리진 않을 것 같아요. 예. 뭐 아영산이처럼 나중에 10월 1일 날 마감하기 직전에 맡기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자, 이제 거의 다 깼다. 자, 다음 층. 자, 잠깐만요. 자, 저 조금만 집중할게요. 보스층입니다. 자, 옆에 보스부터 깰것 같은 느낌인데,
이쪽을 최대한 보스가 계속 버프를 먹으면서 좀 강해지거든요. 그것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확실히. 스티플 조심해가지고 디버프 이거 그냥 밀어놔야 되는데. 이번 콜라보는 성공적일까요? 일단 뭐 그거 나와봐야 될것 같은데. 근데 주술회전의 네임 밸류 자체는 내가 볼 때는 그 국내랑 해외, 일본 셋다 지금 대박이야. 주술회전은 아까 누가 주술회전 유명함 아는가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해외에서도 인기 좋고, 그냥 원피스 다음 가는 인기다라고 보면 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핫한 만화거든? 그러니까 일단 네임밸류 IP 자체는 굉장히 좋은 개발 아이템이 맞고요. 자, 근데 이게 보스가 잠깐만. 자, 불토템만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긴 해. 자, 불토템 스킬풀 돌았나? 오케이, 좋아. 10%. 자, 이거 그냥 깰수 있을 것 같죠? 자, 이들 방금 깹니다. 자, 설레발인 것 같죠? 아, 설레발 아니네요. 저는 설레발 치지 않습니다. 아이씨, 뭐야. 우리 칠수록 손해잖아.
잠깐만. 왜 턴이 이렇게 꼬였지? 잠시만, 이거 잠깐만. 턴이 좀 너무 많이 꼬였는데? 아니야. 네? 보고 믿을 사람이 있을까 싶긴 한데, 확실한 얘기는 못 하겠네. 팬덤이라는 게또 어마어마하거든, 또. 진짜 힘들다 이번 주. 쉽지 않죠. 아우 힘들어. 자 근데 이번 층에 들어서 좀 알게 된 거는 이제 빈망치고 진짜 물건이네. 이 사람들이 막 안망치 해가지고 안망치가 진짜 좋은 몹인 건 확실한데 그거에 가려져 가지고 이 빈망치가 되게 저평가 당했네. 30별 깬 김에 잡고? 아이씨 또 이걸 누굴 또 끌어들이려고 콜라보 나오면 해야지. 소환서는 지금 콜라보 나오자마자 막 달리려고 모아두고 있는데. 자 이거 이 빈망치로 한번 유튜브 갖고 가야겠다. 소환서 얼마 모았냐고. 잠깐만. 뭐 많이 모으진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잠깐만 이 출석 패스랑 뭐 이렇게 많아. 일단 200장 넘게 모아두긴 했네. 그리고 크리가 2만 크리인데 요거 다 쏟아가지고 크리 200 2만 개다 쏟으면 몇 장이냐? 뭐 100장 나오지 않나? 1500장 11장이죠? 20주장이죠? 200장 넘게 나오죠? 그래서 최소 500장 되는 것 같아. 영더 뽑으라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기 그 소환 조각으로 놔두는 게더 관리하기 좋았는데 요즘은 이제 보관소 생기고 이거 다 뽑아가지고 그냥 보관소에 넣는 게 나을 것 같아. 그지? 괜히 그냥 뭐 하고 있어가지고. 자 아무튼 치탑 10층까지 다 깼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미션 다 끝났어요. 자 다시 한번 내일 방송, 내일 낮 방송이잖아요. 예, 내일 낮에 몇 시쯤 할까? 한 5시쯤? 또 너무 일찍 시작하니까 또, 이 다음 밤 9시까지 버티기가 쉽진 않네. 내일 짱구 같이 보실 분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채팅창에? 구기! 구기 어른 제국의 습격. 몇 시에 시작하면 같이 보겠다, 이거 있어요? 아니면 어제처럼 4시? 준비물이요? 팝콘. 팝콘과 콜라. 원래 4시쯤 하려 했는데 조금 늦출까 생각 중인데 5시나 4시에 켜서 좀 노가리 좀 까다가 뭐 5시, 6시쯤 볼까? 이게 얼마 1시간 정도 녹은 것 같긴 한데 자, 일단 방송을 4시에 키고 상영회는 5시쯤 시작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오케이? 오후 5시.
어쨌든 시타까지 다 깨고 쉽지 않았는데 힘들었다. 자, 500알 오늘 방송 참 알찼다. 이거 한 편밖에 없어. 잠깐 볼까? 보고 싶은 애니가 혹시 있나요? 뭐 나는 시청자들 같이 보자 한번 보지. 잠깐만. 이번에 다 같이 주술회전 보는 게 어때요? 주술회전 방송에 볼수 있어? 지금 아까 짱구원 원발렬 볼수 있는 이유는 여기 아프리카 TV에 애니메이션 관이라는 거 여기 공개됐어요. 100분이 100분. 짱구원 원발렬 극장판 이게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볼수 있는 거고 아프리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이랑 저랑 주술회전은 여기 없어. 여기 있는 거가 지금 이거 뭐라더라? 이거 그날 본 꽃의 이름은 우리는 아직 모른다. 이걸 뭐 카레카노라던가? 뭐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학교 괴담 이니셜 D 원피스 소녀삼녀 김전일 드래곤볼 슈퍼 블리치 미래소년 코난. 근데 미래소년 코난이 있네. 주술회전은 사오질 못했기 때문에, 주술회전은 넷플릭스 있잖아. 나 혼자 볼수 있어. 나는 방송 끄고 볼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랑 같이 보는 건안될것 같아요. 검정고무신. 써머즈 하는 툴딱들, 딸피들 입장에서는 검정고무신이나 미래설 코난. 이런 거 보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내일 짱구는 못 빨리 이건 볼 거예요. 오후 5시, 오케이. 오후 5시에 보는 걸로 할게요. 자, 방송은 4시쯤 켜가지고 할게. 자, 그래서 아까 낮부터 시청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군대 얘기는 아까 저기 이세돌 그 아이네 콘서트부터 계속 쭉 보신 것 같은데, 그죠? 예. 자, 내일 방송 또 같이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다들 안녕히 주무시고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바이바이바이요.